진행 퀴즈입니다. 퀴즈인데 어떤 퀴즈일까? 3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. 3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명은 30명 중에서 그렇죠? 영어로 적을게요. Among 30, 30명이 있습니다. 중에서 그 중에서 12는 like 스크래치 코딩을 좋아합니다. 코딩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리고 한 10명 정도 할까요? 10명은 앱 인벤트를 좋아해요. 그리고 둘 다 좋아하는 친구가 5명이 둘 다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. 이것을 위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스크래치를 A라고 하고 그렇죠? 앱 인벤터 아니죠. 스크래치를 G라고 하고 앱 인벤터를 A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는 것이 퀴즈입니다.